네, 안녕하세요. 전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네, 사람이고요. 남편이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코골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연히 그 의학 일러스트를 한 20년 넘게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뭐 학회나 이쪽 병원 쪽에 교수님들하고 일할 기회가 많아서 이제 이비인후과 쪽에 특히 관심이 있었는데 남편이 무호흡이 심하니까 제가 진료를 좀 받아보자고 해서 오래전에 진료를 이제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남편이 약간 중증? 뭐, 치가 되게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경로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그게 초창기였고, 굉장히 그게 불편했어요. 턱을 좀 앞으로 내밀어야 했고, 그게, 그래서 사용을 거의, 한 10년 전에 샀는데, 구입을 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다가, 이제 또 남편이 뭐, 뇌염이나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진료를 받아보게 됐는데, 수면 무호흡이 더 심해져서, 예, 그랬는데, 거의 금방 사망해도 이상할 거 없다는 수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그쪽에서 이제, 병원 쪽에서 양압기를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그걸 렌탈해서 사용을 한 6개월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세척과 구조적으로 좀 되게 복잡했고 그리고 일단 그 소음이 너무 심해서 옆에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걸 아무리 세척을 해도 그게 물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세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 양압기를 하고 나면 머리가 좀 멍하다고 얘기를 계속 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와중에 여기 그 다른 그때 2015년에 구입했던 구강기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광고를 받았어요, 문자를. 그래서 이제 문의를 드렸더니 한번 오시라고 해서 그래서 그날 바로 사실은 오자마자 그냥 남편 상담만 하려고 했는데 혀도 잡아주고 이게 좀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혀가 굉장히 크고 왜 네, 크다고 말씀을 병원에서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혀 때문에 그런 거라서 혀를 잡아주는 장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했는데 사실 그 침을 삼키고 이제 이런 과정 일주일 했고요. 그런 과정 거치고 남편이 어느 날 그걸 끼고 자더라고요. 근데 숨소리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네, 숨소리가 너무 편안. 그래서 제가 정말 자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원장님께. 와, 이분은 정말 이 장치에 미치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이렇게 몇년 동안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 너무 좋지 않으면 억지로는 못하는 일인데 그게 좀 일주일 정도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일단은 그게 굉장히 어떤 구조적으로 그걸 딱 근본을 해결해주는 장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양압기는 어떤 그냥 구조적, 합리적으로 그거를 사용한다면 얘는 딱 그거 구조를, 그 혀를 딱 잡아줘서 똑같은 방법인데. 그래서 사실 저희는 양압기를 더는 사용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이 남편이 어쨌든 이거를 한 일주일 썼는데 머리가 10% 정도 맑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네. 이게 양압기보다 편리함도 있고, 또는 양압기가 더 좋은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거는 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양압기는 바람을 넣어서 코를 못 골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그 혀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양압기는 별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냥 뭐 어디 팔이나 목이나 이런 데 걸치는 거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리 깨끗이 세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주기적으로 그걸 교체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호수가 되게 길고, 그리고 일단 침실에 딱 들어왔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이 장치를 하고 자는 사람도 너무 불편하고, 보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세척 그런 세균 문제? 아무리 건조를 시킬 수는 있어요. 짧은 것들이나 뭐 코에 대는 코데 이런 것들인데, 호수나 이런 거는 건조가 안 되고,
그리고 남편이 자꾸 벗어요. 자다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긴장을 해서 계속 한 달 정도는 그냥 긴장하고 쓰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 따로따로 분리돼 버려요. 다 벗어버려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네 벗었는지. 그래서 막 코에 대는 것도 저쪽에 가 있고. 저희가 사실 그 양압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 구강장치는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관은 하고 있었는데 거의 한 달도 안 써서 거의 새 걸로 보관을 하고 있었고, 그때도 이 턱을 내미는 게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상대적으로 이 양압기가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아 이게 예, 이거를 다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그게 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구강장치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 양압기 같은 경우도 보험료 적용이 돼도 그거를 뭐 20, 30년 쓴다고 치면 예, 그게 이 구강장치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숨소리가 달라요. 예. 양압기는 물론 기계 소리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숨소리도 그 이 코에 그 어떻게 밀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소음이 진짜 갖가지 소음이 다 나거든요. 이상한 소음이. 제가 진짜 6개월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이 편하게 자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